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델 분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현직 이제 웨딩 스튜디오에 다니고 있는 정재윤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다니고 있는 정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뽑아왔는데요.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진을 시작하게 된 건 제가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레고, 목공에 DIY 이런 걸 거쳐가지고 2D 속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사진에까지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대학교 사진 전공 수업을 수강하면서였는데요. 사진이 너무 찍고 싶었는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아는 분한테 빌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본가가 강원도였던지라 바다로 산으로 들로 엄청 많이 다녔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찍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웨딩 스튜디오에 취업하게 됐죠. 웨딩 스튜디오에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웨딩 촬영을 할 거고 네. 따로 개인적으로는 어떤 촬영을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사람 외의 것들을 굉장히 즐겨 찍고 있습니다. 뭐 파도도 찍고, 파도는 뭐 바닷속에 들어가서 찍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오징어도 찍고요. 자동차 제품도 간간히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취업을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한지.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봉과 야근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지금 다니는 스튜디오에 취업을 할 때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셨나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긴 했는데요. 처음부터 안 보셨어요. 가서 포트폴리오 가져온 게 아까우니까 일단 보여드리기라도 하자 하고 보여드렸는데 아예 촬영 장르가 다르면은 그건 안 쳐주는가 보더라고요. 제 포트폴리오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카메라는 다룰 줄 아는구나 하는 건 인정받았죠.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간간히 찍은 인물 사진도 있었을 건데. 아, 네, 그것도 보여드렸죠. 그런 거 일단 조명을 사용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튜디오 처음 들어가면 어시던트부터 시작하니까 어시던트 하면 조명 만질 일이 많잖아요. 거기서 약간 가점을 받은 게 있긴 하죠. 그럼 스튜디오는 일단 조명을 좀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면접을 지금 포트폴리오도 안 보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럼 따로 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요? 다른 이야기라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던 게 있는데요. 이 직업군은 돈도 많이 못 받고 야근도 엄청 많다. 근데 그래도 할 거냐. 약간 뉘앙스가 이래도 할 거야. 이 지독한 놈.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막상 들어갔을 때 진짜 워라벨은 어땠는지. 그런 거 없죠. 하루에 보통 몇 시에 출근하고 네. 몇 시에 퇴근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의 기본 출근 시간은 9시 반 출근, 6시 반 퇴근인데요. 작업할 게 많다 그러면 알아서 야근들 하는 거고 어시던트를 본다 그러면 평균 9시쯤에 끝납니다. 9시 시작해서 9시에 끝나는. 그렇죠. 그러고 다음날 또 9시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제 편의를 봐줘서 내일 오늘 근무한 만큼 늦게 나와라 해주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러면은 오후에 출근하고. 네. 자, 그러면 스튜디오의 워라벨까지도 들어봤는데 우리가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뭐 사진관이나 갔을 때 작가가 찍고 뭐 보정하고 아웃풋을 하는 그런 거를 흔히 상상을 하는데 다니시는 지금 스튜디오가 좀 되게 크잖아요.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과 어떤 흐름으로 일을 하는지. 일단 가장 크게 실장님 라인 그리고 아래는 일반 회사 직급처럼 나눠져 있는데요. 전부 다 이제 연차와 실력에 따라 간다 보면 되고요. 실력이 되는 분들은 일단 메인 포토그래퍼를 잡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때는 메인과 어시던트 한 명으로 구성되고 만약에 결혼식 촬영을 나간다면 3인 1조 구성으로 해서 메인 한 명과 서브, 서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저희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루에도 본식 촬영이 8개까지 가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부 다 회사 인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3인 1조를 하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8, 3, 20, 네. 24명.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고 와서 셀렉을 하고 또 보정을 하고 또 아웃풋까지 최종까지 가는데 우리 사진 찍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걸 다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많은 기업이 있고 직급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일단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각자 촬영한 건 각자 셀렉을 하고요. 그 셀렉에 관한 거는 이제 입사하고 나서 그 스튜디오 스타일에 맞게 다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우리는 약간 정적인 구도를 좋아한다.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말고 그런 거 하고 뭐 특히 사진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있잖아요. 헤드룸 엄청 높게 잡기. 특히 DSLR 쓰다 보면은 측거점이 중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헤드룸이 굉장히 비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식장은 어두운 편이잖아요. 그치. 어두우면 텅텅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특히 교육 많이 하고요. 표정. 표정? 사진이 구도가 안만 좋아도 신랑 신부님 표정이 막 이렇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관련한 교육도 받고요. 교육을 받고
이제 보정은 그럼 어떻게 하는지? 포토팀에서는 톤을 작업하고 디자인팀으로 넘어가면 세부 포토샵으로 피부부터 몸매 보정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포토팀이 따로 있고 네. 디자인팀이 따로 있는데 그럼 디자인팀은 포토그래퍼가 아니에요? 사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촬영을 나가진 않습니다. 아, 자 이제 보정까지 했고 완전히 아웃풋 나가기 전에 네. 보정분이 쭉 있는데 그거 중에서 최종 셀렉은 누가 하는지? 작업이 배정이 돼요 한 사람한테. 자기 촬영이 아니더라도 일단 톤 작업이나 셀렉이나 다 할 줄 아니까 그러면은 작업을 끝내놓고 실장님한테 가서 한번 봐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면 톤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포인트? 그 사진에 가장 어울리는 우리 스튜디오의 시그니처 색감을 잡는 거겠죠. 시그니처 색감이라고 하면은 뭐 색감 프리셋이라든지? 아 그렇죠. 프리셋 쓰죠. 프리셋에서 그 사진마다 다 세팅값이 다르니 프리셋 일단 붙여놓고 거기서 만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찍어도 균일한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무 얘기랑 좀 다른데 스튜디오에서 쓰는 장비는 어떤 걸까라는 거는 궁금해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쓰는 장비는 어떤 라인업인지? 저희는 니콘 DSLR를 쓰고 있고요. 서브 바디로는 D750, D780도 있고 메인 바디로는 뭐 D5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미러리스로 넘어간 추세인데 네. 그래도 DSLR을 쓰는? 아무래도 회사 규모가 있다 보니 장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섣불리 아예 다른 마운트로 갈아타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촬영 나가서 다른 업체에서 미러리스 쓰고 있는 거 보면 참 부럽죠. 저희는 뷰파인더 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러고 있어요. LCD 보면서? 네, 영상이든 사진이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뷰파인더 꺼놨어요. 8건에 한 팀에 3명이면 카메라가 한 사람당 2대씩 기본으로 들고 있겠네요. 메인 포토그래퍼한테는 서브까지가 가는데요. 서브랑 서드한테는 바디랑 렌즈만 몇 가지 이렇게 합니다. 갖고 있는 렌즈는 어떤 거 쓰는지? 50mm, 85mm, 2470. 섣불리 바꿀 수가 없는 이유가 있네. 다 중고로 팔려면 빡세겠는데? 거의 다 F마운트라 팔아도 돈이 안 될 거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웨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웨딩 촬영할 때 가장 좀 유용한 화각? 때는 어떤 렌즈를 제일 선호하시는지? 가장 유용한 거라 하면은 역시 85mm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놓고 찍어도 잘 나오는 렌즈긴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장은 이제 버진 로드를 기준으로 길게 쭉 뻗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서 약간 준 망원인 경우면은 걸어오는 것도 찍을 수 있고 좀 멀리 가면은 전체 샷은 못 담아도 전체 인물을 담을 수 있고 클로즈업도 딸 수 있고 가장 범용성 있는 게 85mm 같은데요. 역시 다들 투바디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그래도 감각은 있어야 된다. 옷이 네. 편한 옷을 못 입잖아요. 네네. 그러면 평소에 본식 갈 때는 어떤 거 주로 입고 가시는지? 스튜디오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와이드까지 허용해주는 데가 있고 세미 와이드까지 허용해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완전 핏하게 딱 정장핏만 되는 것도 있고 저희는 약간 정장핏과 세미 와이드 사이까지만 허용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정장은 알아서 구비하는? 네. 좀 그러네. 그 식장이 다 다르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웨딩 촬영이 있었는지? 딱 두 군데 정도 기억나요. 전국의 모든 식장을 가본 건 아니겠지만 신라호텔의 영빈관이라고 이제 한옥 내정 안에서 야외식을 올리는 곳이 있어요. 날씨 좋을 때 가면 정말 이쁘고요. 우리 한 군데는 저 롯데타워의 시그니엘. 거기는 이제 구름 위에서 웨딩을 한다는 게 끝내주더라고요. 무엇보다 거기는 화장실에서 소변기에서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저 위에서 해도 밖에 보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문이 워낙에 큰 통창이다 보니까 웨딩 식장 안에 창문이 네. 아 그럼 볼만하겠다. 네. 그래서 노을 질 때 일부러 그때 시간 골라서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원래 그 시간은 좀 비수기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 식장만큼은 성수기네. 제가 영상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인 뭐 셔터 스피드나 프레임에 대한 이해나 뭐 해상도 4K, FHD, ISO, 노이즈나 아니면 지금처럼 조명 플리커나 뭔가 이게 이슈가 생길 법한 그런 것들을 저는 가장 먼저 익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진은 혹시 뭐 어떤 게 있을지? 일단 노출을 맞춰야 나중에 후보정으로 살리든 말든 할 수 있는 사진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이해? 자기 개인 장비를 아무리 좋은 걸 쓰다 온들 스튜디오 장비가 안 좋으면 거기에 그치. 맞춰서 쓸 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스튜디오에도 막 소니 미러리스 쓰다가 니콘 구형 DSLR 쓰니까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치. 노출 맞추는 거에서도 약간 애로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딱 입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장비를 끼운 거. 그렇죠. 스튜디오에 다닌다면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자신이 사진 작가든 사진사든 그걸 직업으로 삼으려면은 대중 또는 고객과 결국 대면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은 언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변이? 네. 아, 고객을 상대하는. 네. MBTI가 완전 I거든요. 근데 이 스튜디오 다니면서 점점 약간 1호 개조가 되고 있는 느낌? 하긴 근데 그거는 영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인터뷰를 하러 가거나 카메라 앞에서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원래 그렇게 낯선 사람들 말고는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앞에서 재롱을 떠는 그쵸, 그 모습을 그쵸.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포토그래퍼를 꿈꾸는 또 이제 사진을 업으로 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하자면 일단 AI니 뭐니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직군 중에 하나죠, 사진 작가. 그럼에도 사진으로서 뭔가 실현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은 결국 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무슨 말씀을 안 드려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많이 찍어봐라. 생각하고 찍은 사진은 전부 다 자기 경험치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재윤이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혹시 뭐 사진 작가나 아니면은 어떤 스튜디오나 그런 쪽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답글 달아주시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달아드리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사람 부를 수 있으면 한번 불러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